프로파일러가 바라보는 오늘의 핫 이슈. 배상훈의 투데이 브리핑. 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입니다. 2017년 9월 28일입니다. 어제 이제 철원에서, 강원도 철원에서, 안타까운 그 죽음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말은 그저께네요. 26일입니다. 강원도 철원, 육군 육사단 사격장 인근에서 진치 공사를 마치고 부대를 복귀하던 이모 일병이 머리에 음원의 총탄을 맞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와 관련해 갖고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도비탄입니다. 도비탄. 도비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런 총을 쏘게 되면은 어떤 관역이나 아니면 어느 가다가 중간에 뭐 돌이나 아니면 뭐 쇠나 이런 거에 탁 맞은 다음에 이게 튕겨서 뭐 비스듬하게 맞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이 나갈 것이고, 만약에 거의 뭐 정면 혹은 90도에 가까운 쪽으로 하게 되면 그 탄이 힘이 없게 뭐 각도가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뭐 탄이 쪼개지는 그런 형태가 강한 거죠. 근데 도비탄으로 사망을 했다. 일단 거기부터가 사실은 좀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비탄 얘기는 흔히 말하는 군 당국에서 먼저 얘기를 한 거거든요. 군 발표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사격장 인근에서 진치 공사를 하다가 이제 그 부대로 복귀하는 과정이겠죠. 근데 갑자기 총에 맞았어요. 그러니까 총알에 맞았어요. 그러면은 근처에 탄이 맞아서 왜곡될 수 있는, 탄의 방향이 왜곡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돌이라든가 아니면 뭐 큰 돌이라든가 아니면 뭐 나무라 하더라도 뭐 단단한 나무들 뭐 이런 것들. 그게 없이 그 이 충격에 의해서 왜곡되는 그 방향이 왜곡되는 게 훨씬 더 멀다 하면은 이건 도비탄일 수 없죠. 왜냐하면 어떤 특정 쪽에 충격을 받으면 급격히 운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걸로 몇십 미터 밖에 있는 사람의 머리를 이렇게 뚫고 들어온다. 사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거죠. 지나가는 가다가 벽 근처 아니면 뭐 큰 바위 근처에 있다가 한 5m 뭐 10m 안쪽 그다음 거기에 맞는 게 퉁 튕겨 나와서 맞았다 라고 하면 뭐 그럴 수 있다고 쳐도, 그런 것들이 주위에 없었다고 치면은 사실 이것은 도비탄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숨진 이일병의 외삼촌께서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에서 실제로 그렇게 도비탄일 가능성은 확실치 않다. 오히려 실제 사격에 의해서 말하자면은 사격장 근처니까, 사실 그렇죠. 사격, 그 뭐 훈련 받는 병사들이 사격의 관역을 쏘려고 했지만 사실은 좀 어떤 이유 때문에 실수로 의해서 그 관역에서 활짝 번호하는 거로 총을 쏠 수가 있는 거죠. 그건 뭐 의도한 것이 아니니까 그 총알이 나와서 맞았을 수 있다. 왜냐하면 400m 넘는 그런 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숨진 이일병의 외삼촌께서는 그냥 실제 사격 총에 의해서 맞았을 가능성에 대한 걸 얘기를 하시고 있어요. 사실 이런 군대 내 사고에 대해서는 불신이 많은 것은 이전부터 계속 무슨 의문사라든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의문사들이 많았잖아요. 실제로는
자살할 이유가 없는데 자살했다고 저기 발표를 해갖고 보니까 실제로는 자살한 게 아니고 뭐 사고에 의한 거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신뢰를 못하는 거죠. 지금 이 경우도 그 외삼촌에 의하면 엑스레이를 보니까 탄도모형이 거의 유지하고 있다.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도비타늄은 어딘가에서 충격을 받고 튕겨져 나왔다는 뜻인데 보통 그렇게 튕겨져 나갈 거면은 탄이 쪼개지거나 아니면 적어도 찌그러든다. 원래 형태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 우리가 뭐니 그 이 미국 영화에 아니면 CSI 그런 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탄이 그 탄의 그 총 그 뭐냐 이 긁힌 자국을 그 검사하는 걸 보셨잖아요. 그 탄두가 그 제대로인 탄두가 있었습니까? 물론 비교하려고 쏜 그 총알은 물속에 쏘기 때문에 그 온전하게 있었죠. 근데 실제의 사람 몸속이나 아니면 어디서 나온 탄은 사람 몸속인데도 불구하고 탄두가 앞에 찌그러지고 이런 게 많거든요. 왜냐면 뼈에 의해서 받으니까. 그런데 다른 데서 부딪혀갖고 사람 몸속으로 들어, 특히 두개골로 들어온 탄이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된다. 라는 거죠. 이거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거는, 그러니까 왜 그런 발표를 뭐라고 하나 무턱대고 했다? 너 성급한 발표 아닐까요? 그러니까 늘 이러니까 불신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생겼을 때 철저한 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철저한 조사를 한 이 다음에 발표를 해도 늦지 않은데 아니 도비타니가 뜨끈해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충분히 조사도 안 해보고 그냥 책임 회피하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늘 이제 군대 내 사고는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이렇습니다. 즉, 책임 회피. 그러니까,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냥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쪽으로 말해놓고, 그 다음에는 그냥 슬금슬금 하는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늘 군 검찰이라든가 군 이거 조사하는 국방부 조사본부 CIC라고 하죠. 조사본부 이런 데에 독립성. 그러니까 지휘관에 통제되지 않는. 그러니까 CIC의 조사본부장은 겨우 원스타밖에 안 됩니다. 그럼 철원 6사단은 사단장이 투스타잖아요. 제가 엉뚱한 얘기하는 것 같으시죠? 그런데 얘네들 그 군인들의 이 계급 서열은 무시 못해요. 어떻게 원스타가 투스타 쪽에 가서 저 조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바깥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적어도 전시가 아닌 평시에는 군 검찰의 군 조사 수사의 독립성은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된다. 군 사법은. 늘 얘기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이 그 불의에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사고를 당한 그 이 이일병 참 심심한 그 가족들한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참 명복을 피는데요. 참 이것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서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이런 것은 이걸 한 번 안 하면요. 그러니까 이전부터 계속 안 했으니까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군인이 나라 지키라고 해서 그 했는데 엉뚱하게 어디서 날아온 총알에 맞아 죽었다고 이게 말이 돼? 그 누가 군대 가려고 그러겠습니까?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자, 다른 그 뉴시스에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저 논란이 됐던 또 하나의 그 논란이라기보다는 이제 발표한 그 뉴스 중에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의 경찰청 제출 그 자료 발표인데요. 여러분 지구대 파출소 같은 데에 뭐 별로 가시진 않겠지만
좀 나이가 늑수그레한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으실 거예요. 물론 그 KBS1 지금 파업 중이지만 거기에 뭐 드라마에 뭐 무궁화 순경, 뭐 젊은 순경도 있다 그러는데 젊은 순도 있죠. 근데 보니까 평균 나이가 지구대 파출소 경찰 평균 나이가 42.2세더라. 그리고 뭐 지구대 파출소의 정원이 70%가 미달이더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대, 특히 지구대에 3교대 하면 최소한 3개 팀이 제대로 돌아가고, 거기에 휴가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결혼 인원, 상시 결혼 인원을 빼면은 딱 정해진 인원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인원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 정원의 70% 미달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법적으로 정해진다는 것은 조금 과도한 얘기고, 어쨌든, 왜냐면은 규정에 의해서 정해지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인원이 모자른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인원이 없으니까 그 지구대 순찰차에 꼭 두 명이 타야 되거든요.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한 명이 타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또 근무를 연장해서 해야 되는 거고. 또 어떤 관리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늘 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이런 부분도 거기다가 나이도 많고. 근데 반대로 경찰청, 지방경찰청이나 경찰서는 그거보다 나이가 적다는 거예요. 즉 경찰서는 41.5세, 지방청은 40세예요. 평균 나이 2세는 그건 현실적으로 엄청난 차이입니다. 경찰청은 또 40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는 사람, 뭐 경찰청에 뭐 이렇게 근무한 어떤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은 경찰청에 갔더니 아니 왜 이렇게 새파란 경감 경정들이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뭐 뻔한 게 뭐 경찰들 출신들이죠. 그러니까 20대 중반에 경위를 달고 갓 뭐 20, 30대 초반에 경감을 달고 거기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좀 하면 30대 말 정도에 뭐 경정을 달거나 하실 때 실제로 경정이라고 하면 지구대장이에요. 지구대장. 그러니까 그러니까 평균 나이도 안 되는 지구대장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전북이 가장 높고 파출소 지구대 근무자의 그 평균 나이 47세, 경북이 45세, 전남 광주가 44세, 그죠? 가장 그래도 젊은 데가 강원도, 충청, 지금 그렇고 지방청 근무자의 가장 많은 곳이 강원, 충북, 전북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이런 거죠. 실제로 그 따져보면 그 지구대 같은 데는 민생치안이라고 주폭들이라든가 뭐 3교대, 4교대 근무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잘 안 갈라 그러고 뭐 경찰서나 지방청에 그 마치 그 직장인 그 이 사무직장인처럼 일근 딱딱하고 돈 딱딱 나오고 계급 빨리 그 진급 빨리 되는 그런 좋은 보직들은 다 특정한 인맥, 뭐 경찰대 인맥이라든가 아니면 특정한 뭐 고시 인맥 이런 하니까 나이가 젊을 수밖에 없죠. 지방청과 경찰서. 그리고 한번 이제 승진이 시작되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게 같은 경위예요. 같은 경위인데 경찰대 애들이 27살쯤에 이제 왔어요. 근데 그 앞에 고참 경위가 있죠. 나이가 한 뭐 서른 몇 살쯤 된 뭐 이제 된 순경에서 올라가. 그럼 이제 어차피 계급은 같지만 뭐 선배님하고 그러다가. 근데 이게 경찰대 나온 애가 갑자기 승진을 경감을 해버리네?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근데 아직 그 33대 중반 되는 순경 출신 경위는 아직도 경위고. 이게 상관이 되는 거예요. 그 상관이고, 이 경위, 이제 경찰 출신의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면 어디로 가냐면, 경찰서로 들어가나 지방청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실제로, 좀 안 보니까, 편하죠. 같이 근무하면 좀 그렇잖아요. 자기, 밑에 있던 사람이 위로 올라가고 자기가 위에 모시던 사람이 자기 밑에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제 지구대나 파출소 경찰서에는 나이가 더 많아지는 거고 오히려 지방청이나 경찰 청원 이게 나이가 적어지는 이런 형태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경들 같은 경우도 이제 어린 순경들 같은 경우도 이걸 보니까 지구대에서 일을 하다가 빨리빨리 진급하려고 경찰서로 들어오고 경찰서에 들어오게 되면 또 이제 이게 계속 악순환이 진행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는 이제 경찰대의 특권을 타파하는 것과 아울러서 실제로 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대우를 더 높게 해주는 것, 그러니까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높게 해주는 것, 이것이 다 같이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가져가고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제 그 불편하고 힘든 일을 기피하는, 그 불편하고 힘든 일은 하급자들이 하는, 서로 싫어하는 이런 것. 뭐 과학수사대라든가 형사팀 이런 데는 힘든 데는 잘 안 가려고 그러고 편한 데 뭐 정보라든가 아니면 뭐 경무라 이런 데는 서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는 이제 특별히 뭐 줄을 잡은 사람들만 아니면 서로 끊어주는 특정한 어떤 집단이만 가게 되는 이러니까 서로 위화감이 생기고 이런 거죠. 저는 그래서 아예 사제 그 경찰 개혁을 할 때 그 수사부서는 별도의 그 예산과 조직으로 가는 것이 맞고, 그리고 지금 이제 지역경찰 같은 경우도 자치경찰로 가면서 거기에 대한 우대를 주는 거죠. 거기로 가게 되면은 월급이라든가, 뭐 어차피 진급은, 한정되어 있다고 하면 월급을 더 많이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민생치안에 제일 촉점에 있는 사람들이 더 우대를 받게끔, 하는 게 맞죠. 그리고 당연히 그런 데는 의무적으로 최소한 5년 뭐 그 이상을 하지 않으면 경위 진급, 그 이상의 진급은 불가능하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소위 그 본청이나 지방청에서 새파란 그 경감 경정 뭐 이런 총경 이런 애들을 보면은 그냥 경력 세탁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딱 그냥 뭐 어디 뭐 형사팀 아니면 이런데 그냥 최소한의 6개월, 1년 정도 딱 찍은 다음에 바로 튀어나가요. 이걸 들으시는 그 사람들은 싫어하겠지만 당신들 싫어하는 건 상관없어. 난 계속 이 얘기를 할 거니까. 싫어하겠지만 다수의 이 순경 출신 경찰들이 제 얘기를 너무 환영하고 좋아하는 거는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 특권으로 월급 많이 가져가고 아니면 그 좋은 보직 가져와서 아예 그럴 생각이면은 왜 경찰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차라리 그러면 저기로 가시지, 검찰로 가시거나 아니면 다른 행정직 공무원을 가시지. 어쨌든 진선미 의원도 주장하는 것처럼 너무 지휘부 중심의 경찰청, 지방청 예능이 넘쳐나고 젊고 하는데 실제 신속하게 대처해야 되는 지구대는 안 그렇다. 나이가 더 많고 나이가 더 많다는 게 사실은 뭐 신속하지 못하다고 하는 편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차피 상대적으로 그건 뭐 편견이고 현실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근데 왜 안 가느냐? 젊고 유능한 사람이 그거는 지구대란 데가 위험하게만 했지 대우를 못 받고 진급에서 뛰고 겨우 거기 가봤자 지구대장이 기껏해야 경정밖에 더 되겠어요. 그럼 그거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은 팍팍 튀어서 제대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개혁이란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차제에 수사경찰 분리 직접 치안, 지역경찰에 대한 우대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진행되기를 아주 악마합니다. 아주 바라고 바랍니다. 그게 우리 경찰을 살리는 길이고 그게 경찰을 살리는 길이면서 결국은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는 길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뭐 어제 상당히 논란이 됐던 사건이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김모모 의원이죠. 무죄 판결 받은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검찰이 재정사건, 재정신청사건. 말하자면 원래 이 사건은 검찰이 기소도 하지 않았어요. 무혐의 처리해버렸어요. 근데 춘천시 선관위가 이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안 된다, 적절성을 판단해달라고 아예 법원에 재정신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법원이 안 된다, 김땡땡 의원은 검찰 니네들이 기소를 해라 라고 억지로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은 핵실험 거죠. 왜? 김모모 의원이 검찰 출신이거든요. 검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강제를 하는데 이게 문제다. 왜냐하면 그렇게 강제하는 거를 검찰이 자기 식구 감싸기 형태처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겨우 1심에서는, 1심 뭐냐면은 1심은 일종의 국민참여재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당선 무혐의에 해당되는 행위 나왔죠. 근데 2심은 검찰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 뭐라고 했냐면, 검사는 재판장께서 물었어요. 검찰 측 의견을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그냥 1심 주장했던 내용이고 의견이 없다고 했어요. 이게 14분만 끝났어요. 그런 그냥 그 이 무성의한 그 재판을 해버리니까, 아니 판사가 뭐 더 할 말이 있나요? 변호인들은 다 그걸 다 상세하게 했을 텐데. 그래서 그냥 끝나고 그냥 무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판사를 욕할 일이 아니고 검찰, 특히 검찰의 재정신청 사건에 대한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차제에 나오는 게 뭐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라든가 이걸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라 실제로 검찰 개혁 문제에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서 다른 쪽으로 하고 기소권만 두게 하고 그러면은 그 수사를 제대로 해갖고 넘겼는데 기소를 안 하게 되면은 다른 쪽으로 할 수 있게끔 이런 쪽으로 보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상태에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결국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의 문제인데, 그래서 검찰개혁위원회에서는 기소독점주의를 뭐 해결할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글쎄요, 뭐 수사심의위원회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하긴 하는데 저는 별로 안 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차제 이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여러 개혁 방안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있지만, 글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했던 소년법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불만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분 얘기한 대로 뭐 소년법 폐지는 안 되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대안이 뭐냐? 라고 했더니, 문제는 보호관찰관이 부족한 거 아니냐? 한 명당 140명을 하니까. 그래서, 그럼 보호관찰관을 많이 해서 제도를 만들 것이냐? 제도를 많이, 근데 그게 아니야. 명예보호관찰관 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이 거꾸로 똥통에 들어갔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명예보호관찰관이라는 건 실제로 그게 직업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명예예요. 명예. 즉 뭐 이런 거죠. 교육관에 퇴직한 뭐 전직 교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디 뭐 상담 전직 상 이런 사람들의 인력을 쓴다는 얘기예요. 근데 인력을 쓰는 건 좋아요. 그럼 그 사람이 책임질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책임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보호관찰관 제도와 무슨 차이가 있니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느끼지만 법무부는 소년범 사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돈 쓸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실망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지금 이 명예보호관찰관제는 예전에는 왜 없었겠어? 지금도 있잖아요. 명예보호관, 말 그대로 명예보호관찰관이라는 이름은 없지만 성선 선도위원이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현실감이 없나 싶기도 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법무부 자체의 그 이른바 전자발찌 추적하는 쪽에 수사도 할 수 있는 그런 팀이라든가 보호관찰에는 그 쪽을 확충해야 된다. 즉 법무부의 문미나, 그러니까 검사가 아닌 사람을 한다는 것 자체만에 그치지 말고 법무부 자체가 실제로 범죄 예방, 특히 소년 범죄 예방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는가 실제적인 걸 하시라니 말이죠. 그래야 되는 거지 이런 걸로 이거는 말도 안 되죠.
상당히 실망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여러분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데이팅, 온라인 데이팅 애플리케이션, 틴더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는. 우리나라에도 뭐 이런 온라인 그 앱이 많이 있죠. 물론 이제 대부분은 불법적인 거나 뭐 조건 만남에서 뭐 엉망이지만은 여러분 인터넷이나 애플리케이션 쓰고 그럴 때 다 위치 정보를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엄청난 개인정보 취합행위입니다. 네이버 같은 데가 엄청나게 많은 개인정보를 취합해서 나중엔 어차피 구글처럼 서비스를 할 겁니다. 돈 엄청나게 벌 겁니다. 독점적으로 벌 겁니다. 지금 이런 데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개인정보를 이런 그 인터넷 업체에서 보관하고 있어요. 근데 다행히 유럽 같은 데는 다행한 건 뭐냐면 이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어갖고 자기네 그 개인에 대한 그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걸 다 공개하게 돼 있어요. 달래면 줘야 돼요. 뭐.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도 분명히 그런 건 있어요. 즉, 우리나라도 정보통신망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르면은 그것을 그 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은 개인이 어떤 기업에서 내 자료를 내 개인정보를 쓰고 있으면 나한테 보내줘야 된다라고. 하고 그런 부서가 있어야 된다. 열람과 부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근데 문제는 경실련이라든가 진보네트워크 센터가 돼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은 조사기업 29개 중에 그걸 지키는 데가 한 대도 없었다는 거예요. 즉 유럽이나 특히 유럽 의회라든가 유럽에서는 포괄적 정보보호법 GDPR을 통과시켜갖고 개인 정보 주체가 요구하면 정보 내역을 다 공개해야 되고 삭제를 하면 시스템이 자꾸 모든 정보를 삭제하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법은 유사한 법은 있어도 실제로 지키지 않는 거예요. 왜 지켜지지 않느냐? 왜냐하면 GDPR은 실제로 안 지키면은 기업에게는 최대 268억 2천만 원의 벌금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뭐 한 번 맞으면 물론 다 맞진 않겠지만 몇 억씩 맞으면 그거 당연히 지키겠죠. 우리나라는 겨우 뭐 몇백만 원. 그것도 뭐 항소하고 그러면 겨우 뭐 그냥 몇십만 원 기껏해요. 그러니까 누가 지키겠어요? 어떤 기업이 지키겠어요? 즉 항상 불만은 이런 거죠. 우리나라도 뭐 선진국 수준의 법 이건 만들어져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근데 문제는 법으로 했을 때 이 제재 수단을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현실적인 겨우 그냥 벌금 몇백만 원 정도. 아니 기업이 벌금 몇백만 원 부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당연히 개인정보를 취합해서 하는 걸 하겠어요? 아니면 그걸 방지하는 걸 하겠어요? 우리나라의 이 시스템 자체는 항상 실효성이 없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무슨 애플리케이션 쓸 때 위치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 아예 설치가 안 되니까 그런 것부터 바꿔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개인정보 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지금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상상을 못할 정도로 개인의 피해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정지영 문희준의 그 출입국장에서 저한테 온 사연을 좀 설명해 드렸던 게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잠깐 내가 그 파업이 좀 풀릴 줄 알았는데 뭐 아마 연말까지 갈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때 사연 좀 안 한 거 있어서 몇 개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 어떤 분이 저한테 사연을 보내셨어요. 그분이 8911인데 이게 무슨 뭔지 모르겠어요. 무슨 뭐 아이디인지 이렇게 물으셨네요. 왜 많이 사랑한 사람이 항상 지는 것 같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왜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두 연인 중에서 한 사람이 더 사랑하면 자기가 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자체에 답이 있지 않겠어요?
사랑하게 되면은 더 많이 사랑하면 더 많이 관대해져요. 그러니까 더 많이 관대해지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자기가 지는 것 같죠. 왜냐하면 양보하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면 관대해지고 관대해지니까 양보하게 되고 양보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항상 지는 것 같죠. 근데 사랑하면 양보하는 건 맞아요. 근데 어떤 핵심적인 부분, 어떤 딱 그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양보하는 것은 양보하면 안 돼. 그게 사랑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에도 어느 정도까지 지켜야 될 어떤 이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안 하면은 그건 사랑은 아니죠. 집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좋은 사랑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지키시는 거고, 나중에 사랑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서로 미워하고 막 그 하는 거 보니까 사실은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거는 지켜야 될 어떤 것을 지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지는 건 관대해지기 때문에 그렇다. 더 관대해지기 때문에. 자, 이제 0996이란 분이 이렇게 물었어요. 자신은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배상훈 교수님, 전철에서 내릴 것 같은 사람을 구별할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항상 그 출퇴근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통학하시는 분들 전철로 적어도 한 시간, 뭐 평균이 한 시간 좀 왔다 갔다 한다니까 피곤하시죠. 아침이나 또 퇴근하실 때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앉는 게 도움이 되죠. 근데 눈치껏 딱 볼 때 이게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뭔가 좀 내릴 준비를 하는 것 같다라고 갔는데 내릴 준비를 한 거 아니라 뭘 가방을 두지는 것 같고 그런. 그러니까 그런 팁이 필요하신 부분 같아요. 다른 것보다는 그 뭐 상체나 몸의 움직임보다는 기본적으로 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이 움직임 자체가 허리를 많이 쓰겠죠. 그러니까 근데 허리를 이제 노려보다가는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일단은 몸을 보는 건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게 특히 상대가 여자나 이럴 때는, 물론 여자분일 경우는 상관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니 지금 보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보여지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자일 경우, 보는 얘기 남자일 경우 조심하시라는 얘기, 그 얘기예요. 뭐 혹시 그 성적인 걸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방향은 그렇다고 합니다. 일단은 시선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발끝이 먼저 그 다음 가고, 그 다음에 신체 준비할 땐 허리 쪽이, 이런 순서에 대한 얘기는 있어요. 근데 이게 딱 정답은 아니에요. 대신에 내릴 것 같은 사람은 먼저 무엇인가를 딱딱딱 뭐 널어놨던 가방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 핸드폰 이걸 딱 준비하죠. 근데 그건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외에 어떤 걸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허리를 조금 피시거나 아니면 다리 발끝에 신발, 그러니까 이제 다리 발에 힘을 줘야 되니까 그 부분이 답이 아닐까 싶어 갖고 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정확한 답은 아니에요. 자, 그다음 1909님께서 왜 항상 꿈꿀 때 가장 중요한 장면에서 잠이 깨는 걸까요? 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라디오 생방송에서 한 말씀 드린 것 같기도 해요. 거꾸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항상 중요한 장면에서 잠이 깨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꿈은 거기까지 꿀 거로 예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꿈이라는 것은 자기가 이 현실에서 생각한 어떤 부분들에 대한 것이 투영된 부분이라고 보면은, 실제로 그 장면을 넘어서려고 하는 어떤 노력이나 아니면 그 장면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장면이 중요한 거예요. 그 장면을 넘어서서 어떤 것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가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그게 한계죠. 한계라기보다는 거기까지가 맥시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꾸로 된 거죠. 왜 그렇게 누구를 만나려고 하는데 그 사람 얼굴을 봐야 되는데 못 보고 깼어. 아, 너무 아쉬워. 라고 하는데, 실제로 거기까지가 꿈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잘 이해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5287님이 놀러갈 날짜만 잡으면 비가 오거나 일이 터집니다. 이상해요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럼 이건 전수조사를 하셔야죠. 원래 놀러가려고 했는데 놀러간 날이 있고 놀러가려고 했는데 비가 온 날이, 이걸 전수조사를 하시면은 오히려 놀러가려고 했는데 실제로 놀러간 날이 더 많으실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놀러 가려고 하셨다고 그 이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럴 진심은 없었던 것을 착각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답은 이 질문에 있는 거죠. 6559님이 혈액형 별로 성격이 다르다고 하는데 공감하시냐라고 하는데, 글쎄요, 혈액형이라는 것 자체가 ABO식 혈액형도 있고 다른 많은 혈액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신 건 ABO식 혈액형이 있겠죠. 근데 실제로 생물학을 배우시거나 이런 의학을 배우신 분들은 혈액형이 진짜 혈액형 판단이 많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일단은 이분이 생각하신 거는 ABO식 혈액형이라고 생각하고, ABO식은 사실은 그 안에 이제 A가 가장 많고 B가 적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적혈구에 붙어 있는 어떤 것들이.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뭐냐.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격이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유전자와 관련돼서 유전자가 또 형성되고 그게 또 사회적인 어떤 영향을 받아서 하는 것이라서 그런 어떤 그 성향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A형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떤 뭐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데는 있다고 하지만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혈액형 판정이 여러 형태가 ABO식도 있고 RH-식도 있고 또 뭐 있으니까 그런 걸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생각하는 ABO식만이 아니라 다른 것을 다 연결하면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ABO식만으로는 안는 판정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제 답인데 뭐 의학적 답은 아니에요. 영화에서 범인은 범행 현장에 다시 돌아온다는 대사가 자주 나오는데 그 심리는 뭐냐고 하면은 그게 아니라 범인은 현장에서 돌아온 건 이 일종의 의심이죠. 자기가 완벽하게 아니면 범행을 했을 거라고 하는 의심, 뭔가 남겨놨나? 뭔가 남겨놓은 게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내가 실수한 게 뭐지? 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다시 직접 오는 것보다는 항상 신경을 쓴다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일부가 다시 와서 확인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런 것이 나오는 거고요. 자, 어떤 분이 뭐 왜 사람들은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면 아무거나라고 해놓고 제가 고르면 그건 별론데라고 하냐. 근데 이것도 역시 답에, 그러니까 질문에 답이 있죠. 그 사람들은 아무거나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별로 먹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하게 좋아하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게를 딱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은 어쨌든 나온 뭐 안주나 아니면 반찬이 있잖아요. 아니면 뭐 요리가 있잖아요. 그게 자기하고는 안 맞죠.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아무거나는 사실 그 메뉴판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당연히 별로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뭐 친구분이나 이랬으면은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애초에 네가 원한 게 없었으니까 당연히 시킨 것도 네가 원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별로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뭐 그렇게 답을 하려고 하면 아무거나 하지 말고 딱 시켜라. 그러고 아무거나 시켰을 때는 그 결정은 나한테 있으니까 불만도 얘기하지 마라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미제 사건,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은 어떻게 보관하나요? 라고 하는데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은 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은 이미 끝난 거기 때문에 지금 공소시효가 뭐 없어졌거나 아니면 늘어났거나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은 실제로는 보관 자체, 그러니까 물론 기록상은 있죠. 기록상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그 컴퓨터로 이제 하기 전에는 사건 서류처리 있잖아요. 그럼 그 서류처를 이 공소시가 지나게 되면 딱 매년마다 정리해서 이 문서 보관소에 보내서 파쇄를 하거나 뭐 이렇게 되거나 하고 지금 이제 그 컴퓨터로 나온 데 그 저 컴퓨터 시스템으로 수록된 데에는 공소시가 나온 이 지난 사건은 말하자면 기록은 있을 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록은 있죠. 그거를 굳이 이제 컴퓨터 시스템에서 삭제하지는 삭제할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삭제할 이유는 없죠. 근데 대신에 같은 맥락으로서는 볼 때 그거를 이제 볼 때 그러니까 그 사건 기록을 못 보게 되는 못 보게 하는 거죠. 사실 권한이 없으니까요. 누구도. 그러니까 사실은 삭제한 것 같은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사실은 못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못 보는 게 맞는 거는 뭐냐면 아니 수사할 권한이 없으니까 공소시효는 어떻게 수사를 하겠어요? 그 큰일 나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게. 다만 이런 경우는 있죠. 혹시라도 이 법이 바뀌거나 아니면은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다시 또 사건이 재개될 수가 있잖아요. 법이 바뀌어서 지금처럼 이제 공소시효가 늘어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완전히 삭제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죠. 이거는 그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정책상 그 삭제한 것 같은 효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삭제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는 경우도 있고 아예 삭제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일반으로만 말씀드렸지 구체적으로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추후 또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답은 못 드렸네요. 답은 못 드렸고. 혹시 제가 또 이런 관련된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한테 물어볼 일이 있으면은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다른 부분에서는 뭐 여러 가지 근데 이제 이거는 굳이 답변 드릴 만한 것은 아니고 이런 거죠. 남편이 늦게 온다고 하면 왜 애들이 미워 보일까요?라고 하는 거는 글쎄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 뭐 이거지 모든 사람이 이야기는 없지만 남편이 일단 늦게 온다고 한다는 것에 대한 주체는 남편이 자기한테 일단은 일찍 온다는 얘기를 했거나 아니면 정시에 온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죠? 그게 전제죠. 그러면 늦게 온다고 얘기를 했다는 건 뭐냐면 약속을 어긴 거잖아요. 그럼 일단은 남편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있는 거고 안 좋은 감정이 있는 상태에서 애들을 보게 되면 일단은 내 새끼이기도 하지만 남편의 새끼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감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마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항상 이렇게 약속을 어기시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만약에 잘해주셨다고 하면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남편분이 혹시 일 때문에 그러실 수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아량을 베푸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 너무 더워서 이제 여름에 보내신 거니까 입맛이 없는데 왜 더우면 입맛이 사라지나요? 근데 왜 살은 안 빠지죠? 라고 하는 거죠. 이제 입맛이 더워서 입맛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촉각, 미각 뭐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입맛이 없다는 것은 이제 미각을 일정도 상실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더워서 맛을 느낄 수 있는 데에 정신이 가지 않고 더운,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몸에 있는 열을 빼내려고 막 그러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의 그 촉각보다는 이제 미각보다는 촉각 쪽에 더 가버리니까 그 입맛은 사라지는 것보다 입맛을 느낄 수 있는 결일이 없어지는 거고. 근데 왜 살은 안 빠지냐고 하면 입맛이 있다고 뭘 먹고 입맛이 없다고 뭘 안 먹는다는 건 아니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입맛이 있어서 먹는 것과 더워서 먹는 것, 더워서 더위를 쫓기 위해서 먹는 것이 또 있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이분은 더우니까 이제 더위를 쫓을 수 있는 뭐 냉면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쪽의 것을 입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더위를 쫓기 위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안 빠지죠. 이 논리적인 연결 맥락을 잘 살펴보시면 왜 그런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더워서 입맛이 없어요. 그럼 왜 더우면 입맛이 사라지나요? 왜? 미각 쪽보다는 촉각 쪽에 더 신경을 쓰니까 미각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입맛이 없다고 안 먹냐? 그렇지는 않죠. 더위를 쫓기 위해서 또 다른 걸 먹으니까 입맛이 아니라 그때는 뭐라고 자기 합리화라냐면 이건 더위를 쫓기 위해서 먹는 거야 라고 하니까 그 절대량을 줄이시면 되지만 절대량 안 줄이는 상태에서 왜 안 빠지냐고 저한테 물으시면은 곤란하죠.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실 수 있으니까요. 왜 애들은 좋은 것보다 나쁜 걸 먼저 배울까요? 욕 같은 거요. 이건 또래 집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이제 매력 이론이라고 해갖고 어린 아이들은 이제 특히 좀 껌씹고 막 그 이 막 큰 소리 내고 막 마치 뭐 그 이 반항하는 것이 멋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 부모는 뭐 질서 잘 지켜라 욕하지 마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성장을 하면서 커가면서 부모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어떤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개체니까. 그죠? 그럼 부모하고는 다른 어떤 것을 표현하고 싶어 해요. 근데 표현을 그 다른 개체인 걸 표현하고 싶어 쓸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또래예요. 그럼 또래들은 뭐가 되냐면 또래에서 서열을만 매길 때 가장 그 서열의 중심이 어른 같은 거예요. 근데 어른 같은 게 뭘까요? 어른 같은 건 어른처럼 뭘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른처럼 하는 뭘 하는 것 중에서 튀게 하는 것은 욕하고 거칠게 뭐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럼 그 서열이 높은 듯이 여겨지는 게 뭐냐면 어른한테 반항하고 어? 그런 것이 꼭 그 어른처럼 보이는 것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욕을 먼저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래들은 욕을 많이 배워요. 그래서 특히 이제 어린 뭐 6살, 7살 이런 애들한테 깜짝 놀라죠. 막 뭐 뭐뭐 새끼 막 이런 욕을 해보면 어머니들이 깜짝 놀라죠. 어? 어디서 그런 거 배웠어? 막 혼을 내죠. 근데 너무 심하게 혼내지 마세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단에서는 그게 마치 어른인 것처럼 아니면 서열이 높은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걸 도덕적으로 타이르시면 안 되고 그 아이가 어느 집단에 가서 그걸 배웠는가를 먼저 보신 다음에 그 집단이 실제로 이 아이한테 좋은 영향을 줄지 나쁜 영향을 줄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고 자연스럽게 강제로 떼어내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욕을 하되 그것이 실제로 의미를 느끼는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서열상으로 한다고 하면 그냥 못 본 척 해주시는 것도 괜찮고 좀 심해질 것 같으면 다른 어떤 그 이 서열을 매길 수 있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제 흔히 가는 게 뭐냐면 뭐 태권도 학원을 보낸다든가 이런 다른 서열 쪽으로 가게끔 유도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걸 배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아이가 그 서열 집단에 들어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운전대만 잡으면 마음이 급해지는 걸까요? 라고 하는데 사람의 생각은 그 이 시간 스피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걸어가실 때는 시속 기껏해야 3km, 4km밖에 안 되잖아요. 더 되나요? 뭐 이렇게. 근데 차를 타면은 운전대 잡으면 시속 최소한 60km, 70km 되잖아요. 그만큼의 시간과 생각하는 것이 더 짧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마음이 급해지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 잘 넘어가는 귀가 얇다 라고 하는데 제가 귀가 얇아서 이것저것 사거든요 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씀은 귀가 얇다라는 것은 사실은 제가 여러
한글 사전이나 이런 걸 찾아봤는데, 여기서는 귀가 얇은 게 아니라, 정확히는 제가 정확히 보기엔 기가 얇다. 그러니까, 저 기가 약하다. 그런 의미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지 귀가 얇아서 막 그, 이거, 이 얘기 저 얘기 들어갖고, 뭐, 마드스 막 사고 막, 응? 그런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귀가 이 옆에 제가 여러분 이거 청취하시는 분 자기 귀를 만져보세요. 내 귀가 두껍나 얇아. 그때 얇은 게 아니라 귀가 약하다 이런 쪽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 말에 솔깃하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뭐 이 인터넷에서도 검색도 해보고 또 뭐 이게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래고 또 그거 사진 같은 데 보는데 아마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가 얇다는 것은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건 대신에 이런 거죠. 쉽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말에 공감을 더 많이 하신다고 생각하시기 좋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 근데 왜 그러는? 그걸 이제 그것이 이제 너무 자주 그리고 너무 경제적으로 그리고 너무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귀가 얇아서 어느 뭐 저기 있는 그 물건을 너무 많이 샀어. 근데 경제적으로 사회생활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작은 귀가 얇은 것은 좋은 뭐 별 문제 없는데 그걸로 사회생활에 문제가 생길 때는 그것은 반드시 고치셔야 돼요. 그건 일반 이제 성격 수정 아니면 행동 수정을 하셔야 돼요. 그건 이제 사회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큰 그 안 되거든요. 이게 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이가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왜 엄마 아빠는 같이 자면서 아이한테는 넌 혼자서 침대 가서 자라 라고 하면은 굉장히 서럽게 운다고 해요. 난감하다 그런 거죠. 근데 사실 뭐 이런 어떤 일종의 그 혼자 독립하게 하는 것 필요하죠. 왜냐하면 적정한 시기에 아이들은 혼자 이것을 이 사물을 바라보게 하거나 아니면 독립적으로 잠을 자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너무 강제적으로 저리 가자 라고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임은 적절한 형태의 시각을 바꿔줘라. 즉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엄마 아빠는 뭐 이런저런 꿈이 있어 갖고 이 꿈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 너는 네가 이제 생각하는 꿈을 혼자 아니면 여기서 혼자란 말 쓰는 것이 아니라 뭐 안고 있는 뭐 벽이라든가 아니면 뭐 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그 이 시각을 좀 바꿔주는 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혼자 가자 이게 혼자란 말을 쓰면 안 되는 거고 너 혼자 가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어떤 과업이라든가 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주는 거죠. 혼자 일기 쓰기, 혼자 생각하기, 그래서 그걸 통해서 무엇인가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쪽으로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지금 이 아이는 이런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로 접근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이거 이제 혼자 자는 것을 시작하는 부모님들은 자연스럽게 내가 혼자 잔다는 생각, 아이가 혼자 잔다는 생각을 하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그게 당연하다듯이 자연스럽게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 늦게 자게 될까요? 라고 저한테 물었어요. 이렇게 이런 분들 많죠. 내일 꼭 일찍 일어나야 돼. 응? 그러니까 오늘 일찍 자야 돼. 라고 하는데 그럴수록 더 눈이 바짝바짝하죠. 그러니까 일찍 자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굳히는 순간 그때는 못 자는 거죠. 또 일찍 자야 돼.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죠? 늦게 잘 때는 꼭 이렇게 하라고 하죠. 몸을 좀 피곤하게 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늦게 자, 이렇게 일찍 자야 되라고 생각만 하지 말고 일찍 잘 수 있게끔 몸을 좀 피곤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먹는 건 안 좋고 좀 바깥에 좀 뛰고 온다든가 좀 몸을 좀 지치게 만들면 자연스럽게 잘 수 있다. 대신에 그럴 경우는 아침 알람 꼭 해두셔야죠. 그러다가 이제 늦잠 잘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생각을 또렷하게 하면 당연히 일찍 자야 되는 생각이 또렷하게 하면 당연히 그것 때문에 못 자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메모는 잔뜩 하는데 저도 그래요. 사실은 제 그 컴퓨터 책상 앞에 메모가 많은데 실제로는 그걸 기억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확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기목을 한다는 게 꼭 잊으면 안 돼 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메모를 해두었다는 것 자체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메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 그러면 메모라는 것은 용도가 확신을 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을 하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럼 이분은 무엇을 원하는가? 즉 확신을 원하기 때문에 메모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필요는 분명히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메모라는 것은 또 기억을 하기 위해서 그때 꼭 하기 위해서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메모의 방법과 형식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를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정확히 구체적으로 해서 연결하는 메모를 쓰게 하면은 이거는 도움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거잖아요. 이분은 메모를 안 하면 기억 못할 것 같다. 근데 실제로는 기억 못해 라고 하니까 자기 확신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메모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죠. 그러면은 다른 방식의 메모는 비슷하지만 기억할 수 있게끔 하는 오른쪽으로 자기 확신이 들게끔 하는 습관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연애 시절부터 거짓말을 계속한다고 하는 거예요. 연애 4년 결혼 10년 주부인데 그러니까 남편이 연애 시절부터 거짓말 계속해요. 저 친구랑 놀았으면서 안 놀았다고 하고 자기가 자기 돈 주고 옷을 샀는데도 선물 받았다고 하고 이게 거짓말이 너무 힘들다고 해요. 계속되는 게. 근데 왜 그럴까요? 남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혹시 이 본인 주부께서 남편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다른 쪽에서. 그러니까 거짓말을 계속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신임을 신뢰를 애초부터 다른 쪽에서부터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애당초 남편은 그거를 알고 그냥 자연스럽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봤어요. 이분 사연을 받고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신뢰를 전폭적으로 하면은 남편이 굳이 거짓말을 할까요? 그냥 무심하게. 근데 계속 의심을 계속해요. 그리고 당신 거짓말했지 라고 하면은 오히려 거짓말하지 않았어도 거짓말하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 부부 사이나 아니면 남녀 사이에 아주 미묘한 남녀나 연남 양성 사이에 미묘한 감정의 문제죠. 서로의 공감과 서로의 신뢰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거짓말하는 행위는 사실은 거짓말의 결과가 아니라 거짓말의 이유가 문제인 거죠. 그것 때문에 반복하는 거고 일종의 습관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계속 10년 차인데도 그렇게 계속했는데도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은 이건 습관일 수 있다는 얘기. 그럼 습관을 바꾸는 데는 결국은 본인, 주부님의 그로부터 약이 될 수 있는 어떤 본인의 습관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왜 그랬으니까 저 남편이 거짓말을 했을 수 있다라는 생각해서 아마 이거는 조금 더 그러면 부부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요거는 본인이 이걸 좀 더 힘드시면 그게 더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은 치료극장까지도 했네요. 이제 내일 모레 남기고 뭐 그러니까 추석 때 하시고 아직 뭐 내일 또 뭐 혹시 내일은 제가 또 도서관 또 특강을 가는데 한 번 더 뵐 수 있을 것 같고 추석 때도 한두 번 더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저도 지금 목감기가 있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프로파일러가 바라보는 오늘의 핫 이슈 배상훈의 투데이 브리핑. 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배성훈 교수입니다. 2017년 9월 28일입니다.
어제 이제 철원에서, 강원도 철원에서, 안타까운 그 죽음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말은 그저께네요. 26일입니다. 강원도 철원 육군 6사단 사격장 인근에서 진치공사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던 이모 일병이 머리에 음원의 총탄을 맞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와 관련해갖고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도비탄입니다. 도비탄. 도비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런 총을 쏘게 되면은 어떤 관역이나 아니면 어느 가다가 중간에 뭐 돌이나 아니면 뭐 쇠나 이런 거에 탁 맞은 다음에 이게 튕겨서 뭐 비스듬하게 맞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이 나갈 것이고, 만약에 거의 뭐 정면 혹은 90도에 가까운 쪽으로 하게 되면 그 탄이 힘이 없게 뭐 각도가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뭐 탄이 쪼개지는 그런 형태가 강한 거죠. 근데 도비탄으로 사망을 했다. 일단 거기부터가 사실은 좀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비탄 얘기는 흔히 말하는 군 당국에서 먼저 얘기를 한 거거든요. 군 발표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사격장 인근에서 진치공사를 하다가 이제 그 부대로 복귀하는 과정이겠죠. 근데 갑자기 총에 맞았어요. 그러니까 총알에 맞았어요. 그러면은 근처에 탄이 맞아서 왜곡될 수 있는, 탄의 방향이 왜곡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돌이라든가 아니면 뭐 큰 돌이라든가 아니면 뭐 나무라 하더라도 뭐 단단한 나무들 뭐 이런 것들. 그게 없이 그 이 충격에 의해서 왜곡되는 그 방향이 왜곡되는 게 훨씬 더 멀다 하면은 이건 도비탄일 수 없죠. 왜냐하면 어떤 특정 쪽에 충격을 받으면 급격히 운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걸로 몇십 미터 밖에 있는 사람의 머리를 이렇게 뚫고 들어온다. 사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가다가 벽 근처 아니면 뭐 큰 바위 근처에 있다가 한 5m, 뭐 10m 안쪽. 그다음 거기에 맞는 게 퉁 튕겨 나와서 맞았다라고 하면 뭐 그럴 수 있다고 쳐도, 그런 것들이 주위에 없었다고 치면은 사실 이것은 도비탄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숨진 이일병의 외삼촌께서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에서 이 실제로 그렇게 도비탄일 가능성은 확실치 않다. 오히려 실제 사격에 의해서 말하자면은 사격장 근처니까 해는 게 맞죠. 그리고 당연히 그런 데는 의무적으로 최소한 5년 뭐 그 이상을 하지 않으면 경위 진급, 그 이상의 진급은 불가능하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소위 그 본청이나 지방청에서 새파란 그 경감, 경정, 뭐 이런 총경 이런 애들을 보면은 그냥 경력 세탁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딱 그냥 뭐 어디 뭐 형사팀 아니면 이런데 그냥 최소한의 6개월, 1년 정도 딱 찍은 다음에 바로 튀어나가요. 그러니까 이걸 들으시는 그 사람들은 싫어하겠지만, 당신들 싫어하는 건 아무 상관없어. 난 계속 이 얘기를 할 거니까. 싫어하겠지만, 다수의 이 순경 출신 경찰들이 제 얘기를 너무 환영하고 좋아하는 거는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 특권으로 월급 많이 가져가고, 아니면 그 좋은 보직 가져와서, 아예 그럴 생각이면은 왜 경찰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차라리 그러면 저기로 가시지, 응? 검찰로 가시거나 아니면 다른 행정직 공무원으로 가시지. 어쨌든 진선미 의원도 주장하는 것처럼
너무 지휘부 중심의 경찰청, 지방청 인원이 넘쳐나고 젊고 하는데 실제 신속하게 대처해야 되는 지구대는 안 그렇다. 나이가 더 많고, 나이가 더 많다는 게 사실은 뭐 신속하지 못하다고 하는 편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차피 상대적으로 그건 뭐 편견이고 현실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근데 왜 안 가느냐? 젊고 유능한 사람이. 그거는 지구대란 데가 위험하게만 왔지 대우를 못 받고 진급에서 뛰고 겨우 거기 가봤자 지구대장이 기껏해야 경정밖에 더 되겠어요. 그럼 그거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은 팍팍 튀어서 제대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개혁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차제에 수사경찰 분리, 직접 치안, 지역 치안, 지역 경찰에 대한 우대,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진행되기를 아주 악망합니다. 아주 아주 바라고 바랍니다. 그게 우리 경찰을 살리는 길이고, 그게 경찰을 살리는 길이면서 결국은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는 길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뭐 어제 상당히 논란이 됐던 사건이 이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김모모 의원이죠. 무죄 판결 받은.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검찰이 재정신청 사건. 말하자면 원래 이 사건은 검찰이 기소도 하지 않았어요. 무혐의 처리해버렸어요. 근데 춘천시 선관위가 이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안 된다, 적절성을 판단해달라고 아예 법원에 재정신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법원이 안 된다, 김땡땡 의원은 검찰 니네들이 기소를 해라 라고 억지로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은 핵실험 거죠. 왜? 김모모 의원이 검찰 출신이거든요. 검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강제를 하는데 이게 문제다. 왜냐하면 그렇게 강제하는 거를 검찰이 자기 식구 감싸기 형태처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겨우 1심에서는, 1심은 뭐냐면은, 1심은 일종의 국민참여재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당선 무혐의에 해당되는 행위 나왔죠. 근데 2심은 검찰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 뭐라고 했냐면, 검사는 재판장께서 물었어요. 검찰 측 의견을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그냥 1심 주장했던 내용이고 의견이 없다고 했어요. 이게 14분만큼 지금 그렇고, 지방청 근무자의 가장 많은 곳이 강원, 충북, 전북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이런 거죠. 실제로 그 따져보면 그 지구대 같은 데는 민생 치안이라고 주폭들이라든가 뭐 3교대, 4교대 근무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잘 안 가려고 그러고, 뭐 경찰서나 지방청에 그 마치 그 직장인, 그 이 사무직장인처럼 일근 딱딱하고 돈 딱딱 나오고 계급 빨리, 그 진급 빨리 되는 그런 좋은 보직들은 다 특정한 인맥, 뭐 경찰대 인맥이라든가 아니면 특정한 뭐 고시인맥 이런 하니까 나이가 젊을 수밖에 없죠. 지방청과 경찰서. 그리고 한번 이제 승진이 시작되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게 같은 경위예요. 같은 경위인데 경찰대 애들이 27살쯤에 이제 왔어요. 근데 그 앞에 고참 경위가 있죠. 나이가 한 뭐 서른 몇 살쯤 된, 뭐 이제 된 순경에서 올라가. 그럼 이제 어차피 계급은 같지만 이제 뭐 선배님하고 그러다가. 근데 이게 경찰대 나온 애가 갑자기 승진을 경감을 해버리네?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근데 아직 그 33대 중반 되는 순경 출신 경위는 아직도 경위고. 이게 상관이 되는 거예요. 그 상관이고, 이 경위, 이제 경찰 출신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면 어디로 가냐면, 경찰서로 들어가나 지방청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실제로, 좀 안 보니까, 편하죠. 같이 근무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밑에 있던 사람이 위로 올라가고 자기가 위에 모시던 사람이 자기 밑에,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제 지구대나 파출소 경찰서에는 나이가 더 많아지는 거고,
오히려 지방시는 경찰 본청은 이게 나이가 적어진 이런 형태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경들 같은 경우도 이제 어린 순경들 같은 경우도 이걸 보니까 지구대에서 일을 하다가 빨리빨리 진급하려고 경찰서로 들어오고 경찰서에 들어오게 되면 또 이제 이게 계속 악순환이 진행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는 이제 경찰대의 특권을 타파하는 것과 아울러서 실제로 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대우를 더 높게 해주는 것, 그러니까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높게 해주는 것, 이것이 다 같이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가져가고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제 그 불편하고 힘든 일을 기피하는, 그 불편하고 힘든 일은 하급자들이 하는, 서로 싫어하는 이런 것. 뭐 과학수사대라든가 형사팀 이런 데는 힘든 데는 잘 안 가려고 그러고 편한 데 뭐 정보라든가 아니면 뭐 경무라 이런 데는 서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는 이제 특별히 뭐 줄을 잡은 사람들만 아니면 서로 끌어주는 특정한 어떤 집단이만 가게 되는 이러니까 서로 위화감이 생기고 이런 거죠. 저는 그래서 아예 사제 그 경찰 개혁을 할 때 그 수사부서는 별도의 그 예산과 조직으로 가는 것이 맞고, 그리고 지금 이제 지역경찰 같은 경우도 자치경찰로 가면서 거기에 대한 우대를 주는 거죠. 거기로 가게 되면은 월급이라든가, 뭐 어차피 진급은, 한정되어 있다고 하면 월급을 더 많이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민생치안에 제일 촉점에 있는 사람들이 더 우대를 받게끔. 네, 그렇죠. 사격, 훈련 받는 병사들이 사격에 관역을 쏘려고 했지만 사실은 좀 어떤 이유 때문에 실수로 의해서 그 관역에서 활천 번호하는 거로 총을 쏠 수가 있는 거죠. 그건 의도한 것이 아니니까. 그 총알이 나와서 맞았을 수 있다. 왜냐하면 300m 넘는 그런 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숨진 이일병의 외삼촌께서는 그냥 실제 사격총에 의해서 맞았을 가능성에 대한 걸 얘기를 하시고 있어요. 사실 이런 군대 내 사고에 대해서는 불신이 많은 것은 이전부터 계속 무슨 의문사라든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의문사들이 많았잖아요. 실제로는 자살할 이유가 없는데 자살했다고 발표를 해갖고 보니까 실제로는 자살한 게 아니고 뭐 사고에 의한 거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신뢰를 못하는 거죠. 지금 이 경우도 그 외삼촌에 의하면 엑스레이를 보니까 탄도 모형이 거의 유지하고 있다.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도비타늄하면 어딘가에서 충격을 받고 튕겨져 나왔다는 뜻인데 보통 그렇게 튕겨져 나갈 거면은 탄이 쪼개지거나 아니면 적어도 찌그러든다. 원래 형태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 우리가 이 미국 영화에 아니면 CSI 그런 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긁힌 자국을 그 검사하는 걸 보셨잖아요. 그 탄두가 그 제대로인 탄두가 있었습니까? 물론 비교하려고 쏜 그 총알은 물속에 쏘기 때문에 온전하게 있었죠. 근데 실제의 사람 몸속이나 아니면 어디서 나온 탄은 사람 몸속인데도 불구하고 탄두가 앞에 찌그러지고 이런 게 많거든요. 왜냐면 뼈에 의해서 받으니까. 그런데 다른 데서 부딪혀갖고 사람 몸속으로 들어, 특히 두개골로 들어온 탄이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된다. 라는 거죠. 이거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발표를 뭐라고 하나 부탁되고 했다? 너 성급한 발표 아닐까요? 그러니까 늘 이러니까 불신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생겼을 때
철저한 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철저한 조사를 한 이 다음에 발표를 해도 늦지 않는데, 아니, 도비타니가 뜨끈해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충분히 조사도 안 해보고, 그냥 책임 회피하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늘 이제 군대 내 사고는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이렇습니다. 즉, 책임 회피. 그러니까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냥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쪽으로 말해놓고 그 다음에는 그냥 슬금슬금 하는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늘 군 검찰이라든가 군 이거 조사하는 국방부 조사본부 CIC라고 하죠. 조사본부 이런 데에 독립성, 그러니까 지휘관에 통제되지 않는, 그러니까 CIC의 조사본부장은 겨우 원스타밖에 안 됩니다. 그럼 철원 6사단은 사단장이 2스타잖아요. 제가 엉뚱한 얘기하는 것 같으시죠? 그런데 얘네들, 그 군인들의 이 계급서열은 무시 못해요. 어떻게 원스타가 2스타 쪽에 가서 저 조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바깥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적어도 전시가 아닌 평시에는 군 검찰의 군 조사 수사의 독립성은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된다. 군 사법은 늘 얘기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이 그 불의에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사고를 당한 그 이 이일병. 심심한 그 가족들한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좀 명복을 피는데요. 참 이것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서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이런 것은 이걸 한 번 안 하면요. 그러니까 이전부터 계속 안 했으니까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군인이 나라 지키라고 해서 그 했는데 엉뚱하게 이게 어디선 날아온 총알에 맞아 죽었다. 이게 말이 돼? 그 누가 군대 갈라 그러겠습니까?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자, 다른 그 뉴시스에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저 논란이 됐던 또 하나의 그 논란이라기보다는 이제 발표한 그 뉴스 중에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의 경찰청 제출 그 자료 발표인데요. 여러분, 지구대 파출소 같은 데에, 뭐, 별로 가시진 않겠지만, 좀 나이가 늑수그레한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으실 거예요. 물론, 그, KBS 의원, 지금은 파업 중이지만, 거기에 뭐 드라마에 뭐, 무궁화 순경, 뭐, 젊은 순경도 있다 그러는데, 젊은 순도 있죠. 근데, 보니까 평균 나이가, 지구대 파출소 경찰 평균은 42.2세더라. 그리고 지구대 파출소의 정원이 70%가 미달이더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대, 특히 지구대에 3교대 하면 최소한 3개 팀이 제대로 돌아가고, 거기에 휴가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결혼인원, 상시 결혼인원을 빼면은 딱 정해진 인원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인원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 정원의 70% 미달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법적으로 정해진다는 것은 조금 과도한 얘기고, 왜냐면 규정에 의해서 정해지는 인원이 있습니다. 늘 인원이 모자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원이 없으니까 그 지구대 순찰차에 꼭 두 명이 타야 되거든요.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한 명이 타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또 근무를 연장해서 해야 되는 거고. 또 어떤 관리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늘 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이런 부분도 거기다가 나이도 많고. 근데 반대로 경찰청, 지방경찰청이나 경찰서는 그거보다 나이가 적다는 거예요. 즉 경찰서는 41.5세, 지방청은 40세예요. 평균 나이 2세는 그건 현실적으로 엄청난 차이입니다. 경찰청은 또 40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는 사람, 뭐 경찰청에 뭐 이렇게 근무한 어떤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은 경찰청에 갔더니 아니 왜 이렇게 새파란 경감
경정들이 이렇게 많아. 그 뭐 뻔한 게 뭐 경찰들 출신들이죠. 그러니까 20대 중반에 경위를 달고 갓 뭐 20, 30대 초반에 경감을 달고 거기에 있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30대 말 정도에 뭐 경정을 달거나 하실 때 실제로 경정이라고 하면 지구대장이에요. 지구대장. 그러니까 말 그러니까 평균 나이도 안 되는 지구대장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전북이 가장 높고 파출소 지구대 근무자의 그 평균 나이 47세, 경북이 45세, 전남 광주가 44세, 그죠? 가장 그래도 젊은 데가 강원도, 충청, 뭐.